광주 지역 여성 가운데 절반은 10년도 채 안 돼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5만 9천여 명. 광주에 거주하는 여성 5명 가운데 1명이요. 한창 일할 나이에 그만둔 겁니다. 이들이 다시 사회생활을 시도하는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리 수납 전문가나 재과제빵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구직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여성분들은요. 새로 일하기 센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적성검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진로와 직업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처럼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